식도를 지나서 위가 점점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리고 마치 죽처럼 돼버린 분말요소가 보입니다. 강한 위상과 만난 분말요소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. 뭐 동전 같은 거를 애들이 뭐 삼키거나 그랬을 때 아주 그냥 새카맣게 싹 변했잖아. 산인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변하더니까 강산이에요. 우리 위에서 분비된 위산은 바로 이 염산과 비슷한 강산입니다. 알루미늄 조각을 넣으면 부글부글 끓으며 녹기 시작합니다. 잠시 후 모든 알루미늄 조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효소가 필요하다면 그 효소를 먹었다고 해서 효소 상태로 해서 장을 통과해서 효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토막을 쳐가지고 토막으로 받아들여서 몸에서 재합성을 하는 거예요.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. 우리가 분말효소를 먹어도 음식물처럼 산산조각으로 분해됩니다. 몸 안으로 들어오면 위산에 의해 파괴됩니다. 그 중에 살아남는 것이 있어도 다시 장에서 분배되는 소화효소에 의해 또다시 분해됩니다. 먹어서 세포 안으로 효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. 소화효소를 드시려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제를 드시면 됩니다. 싸고 효과도 있잖아요. 그건 효과가 확실하죠. 소화제의 경우 우리 몸 안의 위산이나 소화효소의 작용을 덜 받도록 여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위에서 작용할 수 있는 소화제 효소제를 넣고 다시 이제 코팅을 함으로 해서 위에서 산돼서 녹을 수 있는 건 녹고 그다음에 견뎌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다층 제형으로 만들고 있죠.